가격은 전용 오구가 5억을 넘기지 않았고요. 여기 분양받으면 가격이 좀 오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견본주택 앞에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구조가 4베이가 아니었습니다. 3베이예요. 연식도 좀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아가는데 왜 없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힐스테이트 평택 센트럴시티라는 곳이고요. 이번에 599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격은 전용 5구가 5억을 넘기지 않았고요. 전용 8사는 6억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최고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평택이라는 곳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서 저도 평택이라는 곳을 여러 번 왔지만 평택이라는 곳이 엄청 큽니다. 서울과 대비해보면 서울의 한 75%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평택이라는 곳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이 평택역 인근이고요. 평택 지지역 인근에도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브레인시티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성 캠퍼스죠. 곳에 국제도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평택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인데 이번에 나온 곳은 평택역 인근이고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하기 전에 견본주택을 살짝 둘러서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거든요. 합정조공이라는 곳을 재건축해서 짓게 되는 단지입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총 세대수는 1918세대인데 이번에 59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KTX나 GTX, GTX-A는 평택 지재역 인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이 평택 지재역 인근은 뭐 얽힌 게 좀 있나 봐요. 땅들이 어쨌든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평택역이고요. 여기가 예정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권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가게 되면 평택역이 있고요. 여기 뭐가 많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AK플라자 큰 백화점이죠. 고급 백화점이 있고요. 학교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들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학교들이 많죠. 현장까지는 한 15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부터 가는 길을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에서 평택으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전본주택이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을 했으면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부터 평택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멋있네요. 평택이라고 지도로 지금 현재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평택은 올 때마다 느끼지만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가 도시에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게 아파트 공사 현장이네요. 지금 가는 평택역 주변도 기존 주거지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년 뒤에 가면 풍경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장까지는 한 5분 남았습니다. 가는 길을 한번 쭉 담아보고 있어요. 저도 구경할게요. 물론 저는 아직도 평택하면 고덕신도시가 떠오르긴 하지만 고덕신도시 말고도 이 평택 내에 다른 주거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중심지가 여러 곳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예정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700m 남았네요. 근데 불안하게 왜 안 보일까요? 제가 지금 지도에 하트로 표시해놨습니다. 위로 조금 더 가게 되면 평택역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일대에 분양 예정인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하얀 펜스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예정지인 것 같고요. 도로에 인접해 있군요. 여기를 돌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너무 떨립니다. 예상과 달리 흘러갈 때. 맞네요. 여기가 예정지네요. 오른쪽에 펜스가 지금 예정지고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에 보호대가 있고요.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저도 초행이라 견본주택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단지 주변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로 옆에는 큰 마트도 있네요. 이런 로컬 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없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어떡하지? 나와야 되는데. 와, 근데 단지가 굉장히 크네요. 홈페이지 안내상으로는 요 일대에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왠지 입구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끝쪽에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네요. 오 다행이다. 와, 견본주택 입구가 굉장히 지금 따로 연락을 하고 가는 건 아니어서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후기를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즐거운 현장 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전경을 담으면서 견본주택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현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견본주택 앞에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견본주택 안에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조를 보니까 유니트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보통 4베이는 많지 않거든요. 구조가 4베이가 아니었습니다. 3베이예요.
어떤 도시든 간에 원도심이 있잖아요. 여기가 평택에서는 원도심이래요. 그래서 주변에 새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옆에 중학교예요. 주변 학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도상으로도 봤지만 주변 학교가 엄청 많았고 상가들이 막 으리으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학교가 엄청 많아서 교육이 좋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학원가도 좀 모여있는 곳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군데군데 있는 거죠. 지금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 학교가 워낙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평택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 풍경은 이런 느낌이고요.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은 시세를 비교할 만한 단지들은 없네요. 지금 옆에 보이는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 느낌은 아니죠. 꽤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가격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가 여기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번 예정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입주한 지 조금 됐고요.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조금 됐죠. 15년 차 이내의 아파트들로만 추려보면 이렇게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분양 예정이에요. 가격을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니 이 위로 올라가서 뭐 이런 단지들이랑 비교를 하자니 입지가 좀 많이 달라 보이고요. 다른 단지들은 연식도 좀 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요즘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입지가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해도 6억 이하는 흔치는 않습니다. 분양가는 싸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딱 시세대로 나왔다? 학교들이 많고 생활권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신도시보다 낫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건 정말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도시만의 매력을 높게 평가하시고 원도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도심의 또 장점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건 정말로 취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정면에 평택역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평택역까지 한번 가볼게요. 제 기억 속에 평택역은 꽤 큰 곳이거든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지도를 확대할 수는 없는데 주변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옆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평택역으로 가는 전경을 한번 담아보고 있고요. 왜 이렇게 건본주택에 사람이 많냐라고 여쭤보니까 일단 세대수가 엄청 크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브랜드 대단지가 일대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민영주택이고요.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들은 대부분 가격이 이렇습니다. 11월 5일부터 청약에 돌입하게 되고요. 추첨제 비율을 보게 되면 전용 8호 이하는 추첨제가 60%고요. 그 이상은 100%입니다. 계약금은 5%고요. 계약할 때 1000만 원을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작은 플랜을 짜려면은 이 주변 일대의 전세 시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주변 일대 전세 시세는 한 2억 5천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매매 시세를 비교할 곳이 없듯이 전세 시세를 비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일대가 3억까지는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면은 전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으로 잡고 작은 플랜 한번 짜볼게요.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하셔야 되는 단지인데요. 전용 5구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용 8사는 2,600, 2,800,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잡아야겠네요. 분양가 5억 9천이고요. 계약금 5%니까 입주 전까지는 그냥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를 준다. 전세를 2억 5천이나 가정해서 계산해보면 최소 자금은 3억 5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약금까지 하게 되면은 3억 8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입주를 한다. 그러면 시세를 그냥 100%라고 잡았어요. 그랬을 때 잔금 대출이 3억 5천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총 비용은 2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신도시보다는 다 이미 지어진 게 좋아. 이런 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터미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기존 주거지에서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상업시설들은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양받으면 가격이 좀 오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는 워낙 수요가 탄탄하고 학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 원도심에서는 굉장히 드문 브랜드 대단지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어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좋은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저는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예. 정면에 AK플라자가 보이죠. 제가 기억하는 평택역이 맞네요. 주변에 상권이 엄청 큽니다. 보이시죠?
저 구석구석 들어가도 꽤 커요. 평택역 인근의 상권은 이 일대에서는 꽤 큰 상권이고요. 여기로 학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AK 플라자가 있고요. 백화점이죠, AK 플라자. 상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왕 왔으니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상권입니다. 아, 여기 오른쪽 여기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점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상가들이 공실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 낮인데 이 정도 사람 있는 거면 저는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견본주택에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많아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곳이고요. 역시나 이런 구도심에서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들은 확실히 인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절실해요. 감사합니다.